엄마, 어디서 오셨어? 청주에서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지? 정말 장사도 안 하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쉬어야 돼. 예. 왜냐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조심을 해줘야 돼. 맞아요. 예. 그때는 송가인 꽁짝이나 트로트는 열심히 들어. 엄마 송가인 팬 아니야? 거기 글쎄 아주 노래 잘하긴 하는데 저도 안 들어가고. 나도 삶에 여유가 없었어. 아, 예, 예. 뭐 기도 다니고 손님 보고 예. 또 뭐 일 아니라고 부탄이라고 예, 예. 여유가 없었는데 자꾸 송가인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 아 뭔데 하고 딱 눌렀다. 예. 첫 소절이 내가 좋아하는 한마는 대동강이야. 아, 그게 예. 내 18번지야. 아.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자꾸 이제 송가인을 보면서 예. 뽕 따러 가자. 뭐 그거 이제 보기 시작한 거야. 예,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답답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힐링을 해도 좀 되더라고. 예, 내 마음속에서 예. 옛날은 내가 송혜호, 송중기가 정말 팬이었어. 기도 가면은 이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얘 둘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이것들이 헤어졌네. 또 이제 또 희말이가 없어. 뽕 따로 가서 지금 보고 내가 품하고 송가인하고 결혼하게 해주자고 또 기도하고 다니잖아. 아, 응? 근데 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쓸데없는 엄마를 때 이야기를 하겠어? 전 보자. 예, 예, 예. 엄마는 참 엄마네 집을 말하는 거야. 엄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집은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응? 아, 손님들이 올리지 말라고 그랬지. 응? 근데 아프다, 어떡해, 씨. 엄마 아, 팔 올리지 말라는 거. 나한테. 예, 그것도 저 봤어요. 근데 아파서 올리는 거. 예, 예. 근데, 글쎄, 그럼, 아니, 그 올리는 거 무엇을 하냐, 또 왜 저래? 아니죠. 그 사람들은 또, 아. 그냥, 어른들은 옛날에 그랬잖아. 복 나간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 나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아. 그 말 그만하고. 네. 왜 이런 말 하냐. 엄마. 긴급한 대답해? 예, 예, 예. 엄마, 일단은 내가 먼저 제일 중요한 엄마가 왜 점을 보러 왔는지를 먼저 말을 할게. 네. 예, 예. 엄마 딸 때문에 점 보러 온 거지. 아, 예, 예. 딸이 나이가 어리게 보여. 그렇게 많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 20대 초반? 예, 초반. 20대 초반? 예, 예. 초반. 그 정도로 보여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이게 30 가졌어. 예. 30 애기 가졌어요. 그러니까 30 가졌다고?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글쎄, 그것도. 지금 엄마 이것 때문에 전 보러 온 거잖아. 네. 엄마는, 응? 애기를 지워라. 예. 딸은 난다. 예. 죽어도 났는데요. 죽어도 난다.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될까? 날까? 예. 뛸까? 엄마 지금 이거 답답해서 내 말 딸이 들어줄까? 아니면 지 고집대로 나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전 보러 오신 거 맞지? 예, 맞아요. 예. 얘 안 지워요, 애기. 얘기 나요, 이거. 이제 자, 밥 찾으러 갑시다. 응? 엄마 집에 신 누가 아팠어? 신 남동생이 아팠죠? 아니, 신을 예. 모셨다가 예. 남동생 두드러 깨버린 거야? 예, 부숴버리는 예. 거야? 예. 체린 거는 내가 엄마 데리고 가서 체려줬는데 우리 남동생이 깃발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와서 확 다짐했다 했어요. 다 나갔다 막 밖에다가 막 다 던지고 막 그랬어요. 미친놈 미친 짓 미치려고 미치려면 지 혼자 조용히 미치지. 왜 집안 식구들 쑥대밥 만들어 놨어 지금까지? 어? 엄청 어릴 때 오래전 이야기죠 이제. 네. 오래된 이야기가 네네. 말을 하자면 그러면은. 엄마 식구가 엄마 형제를 말하는 거야. 네, 내 형제가. 네, 엄마 네. 형제가 6남매예요? 네, 6남매. 6남매에서 딸이 5명이고 아들이 1명이야? 네, 아들이 하나. 아들 하나를 너무 잘 키워놨네. 잘 키워놨다는 소리나. 너무 오냐. 친정 엄마가 그렇게 오냐 아들한테 하고. 아들이 하나니까. 떠받으면서 키운 거지. 예. 네. 근데 이 아들이 오냐 키워서 그런지 집밖에 몰라요. 고기를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예, 예, 예. 집밖에 몰라. 아,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예, 예. 목소리가 나와줘야 돼. 예, 예, 맞아. 고기 까딱까딱 하면 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예, 맞아. 그치? 예.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예. 또 안에 신을 엎어놓고, 또 한 분이 또 지금 신을 모시고 계셔요. 예, 예, 예. 엄마는 우리, 집에? 예, 예. 우리 여동생이 받는다고도 받았어, 지금. 그러나, 죄송하게도, 죄송한 내가 필요는 없지. 미안하게도. 예, 예.
말문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아, 예, 예. 말문이 터지지 않아서 예. 혼자 노력은 열심히 해요. 예, 예, 예. 기도. 법당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산에서도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 예. 근데 그분을 도와준 이가 하나도 없고. 아, 예. 말을 하자면 예, 예, 예. 기도도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은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예, 예, 예. 자기가 그만큼 뭐 그만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뭐 혼자 독립해도 되겠다 예.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여동생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예. 친엄마도 없고 예, 없어요. 신 선생님도 없고 예. 혼자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예. 혼자 어떻게 우는 법도 모르고 그냥 예. 계속 통과하고 내려오고 할아버지가 어쩌니 할머니가 어쩌니 그냥 잡신인지 신인지 구별도 못한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아, 예. 할머니가 가재에서 지나 간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 혼자만의 예. 마음속에 신이란 말을 하는 거지. 자기가 진짜 신이었다면 손님 보지 손님은 안 보고 있어. 그래서 손님이 없어서 돈벌이가 안 돼. 지금 어디 다른 데 일 다녀요? 근데 그게 말하는 거라고. 예. 진짜 신이었다면 예. 할머니가 다른 데를 일부러 자기 제자 예. 기죽이려고 나가 밖으로 나가게 보낼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안 보내. 예, 맞아요. 맞아요. 그쵸? 예, 예. 그니까 자기만의 신이었, 동생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 예. 자기만의 신이었다는 뜻이야. 자기만의, 아, 자기만의 예. 신이지, 자기 마음속으로 믿는 신이지, 신을 제대로 받지는 않았다는 소리에 모시지는 아. 않았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얘, 얘 이야기에 얘 나오냐? 예. 내 딸한테 그 영향이 미쳐서 말을 하는 거야. 예. 이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예, 예. 근데 이 집에 오늘 조상점을 다 좀 봐야 될 것 같아. 예,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 엄마예요? 예. 친정엄마? 예, 친정엄마? 근데 아무도 안 보이고 친정엄마 홀로 단신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 예. 그 자기 혼자? 혼자. 그러니까 예, 예. 친정엄마 혼자 내려오셨다 이 말을 예, 하는 거야. 예, 예, 예. 혼자 내려오셨는데 되게 혼자 내려와서 애로우셨나 봐. 엄청 애로웠죠. 애롭고 예. 혼자 내려왔으면 당연히 애롭겠지. 예, 내 친정엄마 마음이야 이것을. 예, 예, 예. 너무 애로웠었고 너무 고달팠다고 이 말씀을 해. 내려오는 게 예. 그래서 젊은 나이에 예. 엄마 그 엄마의 그러니까 친정 엄마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당신 아버지 엄마의 아버지를 만났대 어린 나이에 만났대. 아, 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아 예예예 예. 어린 나이에 만났대. 예, 만났어요. 좋은 줄 알고 만났대. 예 예. 근데 속아서 결혼했다네. 맞아 속아서 했어요. 속아서 결혼했다는 것은 예. 친정 아버지 엄마의 친정 아버지의 본처가 따로 있었대.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엄마는 그걸 몰랐다. 예, 모르고 결혼했대. 예, 그래서 일평생은 진짜 누구 말대로 여자의 일생이라 그러지. 예. 그 삶을 산 분이 당신 엄마야. 예, 맞아요. 근데 예, 예. 이제는 당신 엄마가 당신 엄마라고 하면 안 되겠다. 죄송해. 우리 엄마의 엄마가 예, 예, 예. 가실 날이 별로 안 남았어. 아, 예. 응? 엄마 지금 예. 저기. 어느 자식한테 가 있지 않고 네. 나한테는 양농군 쪽으로 보여.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 나한테도 좀 와 있다가 우리 동생한테 가서 또 분란이 나서 거기서 자리가 안 편해서 그것을 믿다가 또 나한테서 와서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 아니 이 엄마는 이제 양농으로 가. 왜냐면 예. 자식들이 하나같이 예. 내 부모라면 예. 내 부모가 아프고 치매가 있다 치더라도 예. 몸이 예. 그래도 내 부모라면 다 모셔야 돼. 모셔야죠. 그치? 예. 딸 아까 딸이 다섯 명 아들이 한 명이야. 엄마를 모시는 자식이 제대로 들어온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원해서 예. 내 엄마가 불쌍하다 예.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아, 예. 그래서 집이 예. 어떻게 보면 또 내가 표현을 잘못 할 수도 있고 양론 아닌 양론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응? 예. 근데 살아봤자 1년이에요. 아, 예. 산 넉 들어와요. 아, 아, 예, 예. 응? 예. 내가 얘 이 말을 하냐 친정엄마 가실 때 예. 꼭 자리거진을 해주셔요. 응? 자리거진이 뭐라서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저. 다음에 나한테 전화번호 가져가서 내가 알려드릴게.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 네. 전화기 끊는데 전화가 오네. 중요한 전화만 받고 아주 안 중요한 전화 안 받지. 아니 그게 내가 오실래? 내가 언제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이따는 잠깐 이제 가면 조금 이따 전화 다시 할게. 내가 내가 우리 신랑이 오늘 일을 갑자기 안 간다고 논다 하더라고. 잠시 꺼야지. 끊는데 왜 이렇게 되지? 여기 엄마 이름은 불량이 엄마가 물어보고 싶으면 충분히 못 물어봐. 네, 네. 그래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실 날이 별로 안 남았어.
나한테는 산 너구로 들어와. 일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였어요. 예. 다 말 안 해도 이것저것 안 해보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예. 자식들을 다 아버지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정은 엄마가 먹여 살렸어요. 예. 자식들을 그렇게 불쌍한 분을 마지막에 그렇게 보내지 마시라고 내가 말을 해드린 거고. 예. 예. 엄마를. 두 번째. 그 무슨 능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뭘 해라고? 이따가 가르쳐줄게요. 아, 예, 예. 두 번째. 아, 예. 엄마 나이 몰라.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예. 엄마 일부 종사 못했어. 예, 못했어요. 응? 예. 엄마는 일부 종사했다면 하늘이 두쪽 나. 예. 엄마는 서른 초반에, 예. 서른 후반도 아니야. 서른 초반에 남자하고 이별이야. 아, 예. 응? 한번 물어볼게. 예. 왜 이렇게 맞는 게 보이니? 많이 맞았어요. 그냥, 뭔만 하면 그냥 들면 그 사람은 다 예. 무기네. 그 서러운 인생 어떻게 살았어? 어? 안 아파? 너무 맞아가지고 나한테는 이 몸이 멍든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막 머리 짓듣고 그런 거 있잖아. 많이 맞았어요. 그거에다가 막 칼까지 보여. 그렇지. 맨날 뭐 하면 뻑 하면 막 공포스럽게 공포 조성한다 그래야 되지. 그런 인생을 살았어. 어? 많이 맞았어요. 왜 시집을 빨리 갔어? 근데 그때는 시집을 간 게 아니라 그냥 뭐 집안에 뭐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만 괴롭히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엄마는 별 보거나 회사 갔다가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고 그냥 뭐 하여튼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네. 다 생계 유지를 했지. 네, 네, 아버지가 생계 유지는 안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우리 가족 우리 애들이 서로 이렇게 막 좀 의지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지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아가고 어떻게 만난 게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집을 갔어. 예. 뭐 피하다가 뭐 더 큰 걸 만났단 말을 하는 거야. 조그마한 산 피하다가 조그마한 큰 산 피하다가 더 큰 산을 만나버린 거야 엄마는. 23살에 결혼했어요. 24살에 결혼했어요. 저기 2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데. 예, 20대 초반에 했어요. 근데 학식생 기억도 없고 할 때 됐어요. 초반에 했죠. 예, 예, 초반에. 초반에 결혼했다가 예. 아마 어떻게 이혼을 했어요? 어떻게 이혼했는 거는 내가 최고 마지막 맞았는 날 이렇게 뻗쳐갖고 군대 그 방망이로 셀라갖고 하여튼 다리 종아리를 갖다가 100몇 대를 맞았어요. 개새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새끼가 나줄 새끼가 아니거든. 그래갖고 거질로 나와갖고 그냥 연락도 없이 그냥 난 내 혼자 정체없이 그냥 떠돌았죠. 그쵸? 예. 이 사람이 나중에도 나와갖고 때렸을 때 나와갖고 그 사람이 찾으러 와 우리 집에 오면 엄마가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 가라고 하면 이제 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한 이틀 정도는 괜찮아. 한 3일 정도 되면은 시발려나 막 어쩌면 말 딱 나오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막 신경이 막 이제 서는 거지. 근데 그 병이 엄마가 지금도 예. 그 병이 예.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렸어. 세월이 진짜 30년 정도 세월이 지쳐 흘린 거잖아. 연세 모르겠지만 그 정도 했으면 엄마에서 마음에서 그게 잊혀져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엄마가 항상 정신이 혼미하고 한 번씩 넉넉할 때가 많아. 안 잊혀져요. 그쵸? 예. 잊혀질 수가 없겠지. 너무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잊혀지겠니? 예. 근데 엄마 지금 23살짜리 속색이니까 미칠 것 같지? 미칠 것 같아. 엄마 죽을 것 같지? 예. 근데 나 이렇게 나 냉정하게 표현할게. 예, 예, 예. 나 애들한테는 내가 예. 참 후한무당이야. 근데 이 년은 미친년이야. 미친년. 어? 얘는 사람 새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 우리 딸 이야기하죠. 네. 예. 예, 우리 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새끼 아니야. 예. 엄마가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하고, 엄마가 열 마디는 백 마디를 하고 엄마를 잡아 먹을 것 같죠. 예. 눈에다가 쌍심을 다 키우고, 예. 어쨌든 엄마도 아니야.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말 나온 대로 입에서 막 뱉어내는 애가 얘야. 예. 예, 맞아요. 그렇게 해요. 어? 근데 애가 갑자기 변했나 모르겠어. 진짜. 신의 벌. 신의 벌. 아. 신의 벌했다가, 예. 조상의 벌. 조상의 벌이야. 네. 잘 들으세요. 네. 조상의 벌, 신의 벌. 그러나 산자의 벌! 산자의 벌도 있답니다. 내가 애들 버리고 온 거요? 엄마, 네.
엄마 아까 첫 남편한테 맞아서 예. 애들 버리고 온 것은 어쩌 아 그럴만도 하겠구나 생각은 들어. 예. 그러면 엄마 애기 그 집에서 애들 셋 낳았어? 네, 셋 낳았어요. 그러면 애들 셋은 엄마가 예. 지금 내가 엄마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보이는 게. 한 적이 없어요, 저. 나와서 한 번도 제가 찾을 자격이 없어서 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이라도 쳐다봐 주지. 아, 무서워서 못 간 거야. 애들 볼 자신이 없어 안 간 거야. 그 시절이 너무 지겨워서 안 간 거야.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서 애들 볼 자격이 없죠, 내가. 응? 볼 자격도 없었고 네, 보고 싶지도 않았어. 솔직한 심정이야, 엄마 마음속에. 들었으면 따져. 안 맞아요. 그런지도 몰라요. 예, 네, 맞아요. 그랬잖아. 그 집 생활에 너무 지겨웠어. 내 남편 하는 행동이 너무 지겨웠어. 여기까지 안 봤잖아. 이거 어? 그리고 여기 와서 난 딸이 두 번째 결혼 이 저기 재혼해서 난 딸이 지금 이 딸이잖아. 예. 응? 그러면 나는 무당이면서 사람이야. 무당으로서 엄마를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 무당에서 무당이 아무리 점을 보고 있지만 신만 탄 거 아니야. 신 타면서 마음도 있어, 인간 마음도. 알아들어? 네. 그 인간 마음으로 말하라 하지는 않아. 네. 응? 셋 애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밥을 먹고 사는지 어? 어떻게 사는지 엄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얘 인생은, 네. 얘 인생은 네. 조진 거야. 물론 엄마가 조족이 한 것은 아니야. 엄마한테 그렇게 때렸으면 얘들아, 지네 아버지가 엄마 가고 나서 얘들한테는 어떻게 됐는지 엄마 알아? 나는 다 보여 지금. 응? 엄마한테 다 분풀이 못한 거 술만 처먹으면 애들한테 다 싸질이 요지로 잡아서 어? 아까 뭐 야구 봤다고 때린 거 일도 아니야 그 사람. 어? 아저씨란 말도 안 나와. 어? 뻑하면 칼로 찔러 죽인대. 뭔 놈은 죄를 이렇게 많이 적혀서 뻑하면 칼로 죽은다는 그 사람. 응? 오늘 나한테 점을 보고 가서 예. 혼났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절대 그러지는 않았네. 내가 목 키운 셋 자성 예. 어? 마음속으로도 많이 빌어주세요. 어? 엄마 얼굴도 보고 싶어요 지금. 새 애들은 어?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얘는 응? 걱정됐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애를 셋을 갖다가 그 이제 참대 부모의 그걸 못하니까 또 얘, 여기 와서 얘 하나 난 얘는 걔네들 못했으니까 얘 하나를 나 잘 키우고 잘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너무 하나라서 5년을 해서 그런지 내가 잘못 키웠는지. 아니 5년한 게 아니었대. 딸 마음을 읽어서 엄마한테 그대로 전해 줄게 내가 지금. 응? 아 우리 딸 지금 마음을 그대로 전해 전해 정해 줄게. 어. 엄마 날 사랑한 적 있어? 애가 이렇게 물어봐. 엄마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게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어 준 게 아니었잖아.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이끌어 갔지. 응? 네가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안 돼. 엄마 네가 하고 싶으면 안 돼. 엄마 이거 하고 싶으면 안 돼. 네, 그랬었어요. 매일 안 됐어. 예. 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에? 16, 17살 때부터 얘가 어? 삼천포를 빠져버리기 시작했고 어? 지는 이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은 아이야. 어?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를 엄마 마음대로 엄마가 대학에 집어넣었어. 지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내 말 틀면 따지고.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예. 공부도 끝.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공부도 안 해요. 어? 공부 안 해. 이미 남자 만나서 아까는 말했죠. 임신했다고. 삼신 들어와 있네 했죠. 예. 예. 임신했다고. 예. 임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 이거 애기를 지워야 될까? 응? 엄마는 지우려고 엄마는 응? 얘가 지울까? 네. 어? 그 아이는 안 지운다. 무당 말 듣고 엄마는 아 무당이 무당이 지운다고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 바람 하나 갖고 온 거야. 어? 이 또한 엄마가 이 아이를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아. 왜?
엄마가 이 아이 고집을 꺾어본다고 솔직히 없어. 없어요. 예. 예. 왜?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엄마 뜻대로 이 아이를 끌고 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 아이가 자꾸 반발이 생겨. 내 엄마가 고생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불쌍하다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 지긋지긋하대 엄마라면. 예. 엄마가 아버지한테 지긋지긋 옛날에 했던 생각 그 생각 나지. 예. 그러나 똑같아 지금 딸이 그렇게 하고 있어. 아. 응? 그리고 빵까지 이 아이는 예. 지금 예. 인간의 마음도 있지만 신의 마음이 너무 커요. 신의 병이 너무 커요. 못 잡아요 엄마가. 아 어? 절대로 못 잡아요. 이 아이는 어? 또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은 진짜 핵심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내가 이 말을 했죠. 이북에서 혼자 나오신 분이 친정 엄마냐고 했죠. 친정 엄마는 내 엄마 품에서 크지 않고 양자 양녀로 간 거예요. 양녀로 간 거. 그러니까 무조건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마시고 양녀로 가신 거죠. 양녀로 갔다가 혼자 넘어오신 거지. 근데 여기에서 오빠들. 온 오빠들을 말하는 거야. 양녀로 간 그 자손들이 아닌 온 오빠들을 말하는 거야. 친정 엄마의 오빠들. 이거 조상점입니다. 아, 조상. 아, 예. 이북의 조상점이에요. 예. 거기서 젊은 여자가 하나 한스럽게 울면서 들어와요. 지금 나 뒤에서. 아, 예. 왜 그러냐면 엄청 똑똑하고 엄마 집이 엄청 위에서 잘 살았다네. 이북에서. 아. 그 말은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어. 예. 잘, 되게 잘 살았는데. 예. 그 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지.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손이 몸이 장애가 있으니 자손들한테 예. 차라리 나 죽을 때 가자 그 위에 할머니가 그런 그 딸을 데리고 가자 나 예. 죽을 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키우면서 살았단 말을 하는 거지. 아. 그러나 할머니는 예. 혼자 가셨고 그 자손은 남았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아, 예 남았다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지를 않았단 말이지. 어? 근데 약 사람이 약 막 잘못 먹으면 열 막 못 태어나면 그렇게 학기증이 와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어, 예. 딱 그런 쪽으로 딱 그렇게 여기서 딱 뭐가 걸리는 쪽으로 와. 예. 그 사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증조할머니 쪽이에요.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맞아? 예. 갔다가 그냥 나몰라라 버렸어요. 아, 그 형제간들이 아, 예. 다른 집으로 그 몸도 성치 않는 것을 예. 결혼시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버린 거지 뭐냐. 아, 아, 몸도 성치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예, 예, 그 예. 쫓겨날 수밖에 없고 아, 예. 온이 받아들 데가 없더라는 거야 친정에.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자기 혼자 마지막에는 얼어서 갔나. 아, 지금 어? 이렇게 보자기 하나 쌓아들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마음 중심 못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한테 미쳐 그 망자가 아, 예, 예. 이 망자 풀어주시고 예. 신 제대로 똑바로 예. 모실 분이 신 똑바로 모시고 나야지 딸의 지정신이 돌아오지 딸 지정신은 절대로 못 돌아와요. 응? 지금 어쩔 때는 내 딸이지만 예. 엄마도 성격 보통 아니거든. 어? 엄마도 성격 왜 내 애를 세 명을 내 가슴 속에 묻고 내가 살아오는 인생 솔직히 엄마라고 그 가슴이 뭐 편하겠냐? 편하지는 않았겠지. 내가 너무 소리 지른 것도 아까 있었지만 아, 예, 예. 편하지는 않았겠지. 내 별은 난 자식인데 왜 편했겠냐? 응? 근데 이 자식이 더 꼴통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많이. 응? 진짜 이 할아버지 엄마 살았다. 엄마 마음속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쏟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 엄마는 결과를 원해. 이 자식한테. 그치? 별거 없어. 네. 응? 이 아이 삼촌 안 떼요. 애기 안 떼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당집 와서 내 애기 임신했는데 애기 떼도 돼요? 안 떼도 돼요? 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나도 무당이지는 사람이야. 아, 예. 그건 나 손에 내 입에서 어? 애기 뜨라 안 뜨라 할 권리 없어. 내가 아무리 무당이라도. 어,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어? 사람 한 뱃속에 듣지 못한 태아는 내가 만약에 뜨라고 하면 내가 죽이는 거야, 그 아이. 예, 예. 나 그래서 그런 점 절대로 안 봐. 아, 예. 나 엊그저께 그런 점 봤어. 전화 통화로. 나 진짜 씨발, 나 정말 내가 무당된 게 그때 정말 처음으로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았어. 아. 근데 용하게 잘 보셔가지고 먼저 애기를 가졌다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뭐 애를 띨고 어떻게 그의 마음이 어떤가를 나요. 예, 알아보시면서요. 나요. 예, 엄청 잘 보시네. 예, 예 나요. 예. 이 아이 난다고요. 아, 아기 낳는다고? 예. 아, 예, 예.
응. 제가 내가 엄청나게 많이 다는데도 안 되고 나을 것 같아. 네. 근데 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엄마의 울음이요, 딸의 울음입니다. 아, 딸의 울음이고 엄마의 울음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아까 그분들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놓고 나면 딸이 아기 낳고 좋게 살았으면 좋겠고 마음 잡았으면 좋겠고 한참 어린 나이로 들어와, 나한테는 한참 놀 나이로 들어와. 놀 나이인데 너무나 머리가 산만해. 너무나 집에서 못 있는다고 해야 되지. 엄마 얘 학교 다닐 때 얘 찾으러 꽤 다녔을 거야. 그 뜻은 어렸을 때 사고 너무 많이 쳤을 거라 이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속견한테 집을 놨을 거라 말을 하는 거야. 응? 고기만 까딱까딱 하면 난 몰라. 예. 아, 예, 예. 이야기를 열심히 내가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기를 이렇게.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유튜브 사람들은 시청을 하기 때문에 듣는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틀리면 따지라고. 나도 무당이고, 나 사람인데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어. 예. 나도 다 맞췄으면 좋겠어. 그러니 엄마는 빨리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야지 얘가 마음을 잡을 겁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신의 벌전, 죽증, 어떻게 그 신을 모시는데 어떻게 갖다 다 난동질을 하고 난 다 두드려 부숴볼 수가 있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불평생을, 내 엄마가 어떤 고생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차라리 내 엄마 마음이라도 위로를 하게끔이라도 내비둬야지. 그게 무슨 짓이야, 이 쌍놈의 자식. 당신은 남동생이에요? 예, 네, 우리 남동생이. 걔 미친 자식. 그러면은 그 모시는 걸 가는 바람에 우리 친정 엄마의 형제간에서 예. 그 어떤 한 여자분이 예. 지금 이렇게 돼갖고 예. 이게 바로 조상점입니다. 그럼 그거를 풀어주시고 나고 나면 딸의 마음이 엄청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왜 엄마한테 내가 이득금 이렇게 대들었지? 내 우리한테 왜 그랬지? 응? 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그 싸가지 없는 행동을 많이 했고, 어? 진짜 XX를 많이 찾았지? 응? 그렇게 표현할게요. 응? 딸하고 대화하면 엄마 어쩔 때는 소름끼쳐요. 무서워요. 어떤 데는 안 보고 싶어요. 예. 무섭다고요. 예, 안 보고 싶어요. 예. 예. 근데 또 자식이라 그만큼 화난 게 풀리고 돌아서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자식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세 명의 자식에 정말로 정 그리하는 세 명의 자식 정말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느껴지는데 예. 엄마한테 그 소리 들게 된 거니까 이해하시고. 아, 예, 예.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예. 이따가 기다려서 물어보고 가시든지.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멀리도 오셨네. 뭐 만족했어요? 예. 이제 그러면 거기 그 풀어주라는 거 풀고 그 지금 현재 우리 동생이 뭐 이렇게 모시가 있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 근데 그쪽은 예. 딸을 잃을 수가 없다고요. 아, 없고 그건 따로. 따로. 아, 예. 그쪽은 예. 따로 그쪽 목이고 예, 예. 딸 목은 딸 목에 신이 따로 있다고요. 아, 따로 있다고. 아. 그러니까 남으시려면 남았다가 더 보시려면 더 보세요. 아, 예.